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주로 남성들이 가입했었는데 대구에서 처음으로 여성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남구에 사는 78살 김기호 씨. 평생을 군인의 아내로 살아온 김 씨는 자가용을 타지 않고 걷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검소함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뜰하게 모은 돈을 사회에 기꺼이 기부하는 나눔과 실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쌈짓돈을 모아 마련한 1천만 원을 불우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쾌척한 데 이어 3년 동안 모은 적금 1억 원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혼자만 배불리 먹는 것보다는 주위와 더불어 같이 나눔을 실천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늘 바깥 양반하고 내가 조금 덜 쓰고 또 아끼고. 나눔은 많이 가져야만 할 수 있고 가진 게 적으면 할 수 없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몸이 불편하고 또 마음도 또 이렇게 정말 추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웃과 좀 나눔 문화에 대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이런 생각은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으로서 첫 아너라는 데 큰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지역 아너 소사이어티는 이제 13명. 지난 2010년 이후 회원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광역시 중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가운데 모금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더 많은 나눔 실천이 잇따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